자, 이번 시간에 기초 이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기초 이론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갖다 거친 다음에 얘를 갖다가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학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접근할 수가 없겠죠. 또 그런 것들을 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문제만을 위해서 어떤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을 무시하고 갑자기 세 번째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네,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의 교재 내용 갖다 살펴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즉, 교재에서는 세 번째 무언가를 갖다가 갑자기 딱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하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그 우금 자료는 수험생을 위한 친절한 교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얘가 팍 튀어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당 내용 갖다가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가 미리 배경 지식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이론에서는 그와 관련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징검다리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배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관련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어를 갖다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문법적인 내용도 필요하겠죠. 뭐 발음도 거기서 고려돼야 되겠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 영어 강사들이 얘기하는 주된 핵심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전체적인 의미를 갖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금 관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금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뭐 암호문 같아요. 왜?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당 그 용어들은요, 거기 해당 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또 친절하게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당 내용 갖다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얘네들이 방해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 본문을 갖다 충실하게 좀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단어라든지 문장을 갖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 파악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이론 강의에서는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교재에 대한 안내인데요. 일단 기초 입문서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제 우편 금융상식과 그다음에 한국사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저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위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기초 입문서는 그 정책에 따라서 교재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PDF 파일로 해가지고 제공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찌됐든 이 기초 입문서를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갖다 보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는 사진 자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제시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편상식, 우리가 평소에 접하던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야 누구에게 편지 쓰는 일 별로 없다라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가 크리스마스라든지 새해 들어서 연합장이라든지 이렇게 카드를 보내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요즘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은 뭔가 물건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그 소포 개념, 그게 가장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외 나머지는요, 평소에 우편 관련했을 때 뭔가 어떤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재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렸을 때 동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얘가 사자다. 얘가 코끼리다. 근데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막 잡고 물도 마시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개를 직접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겠죠. 그런데 사진 자료를 한번 딱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명확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편 상식도 사진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딱 파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갖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는 사진 자료를 많이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자료는요, 비단 기초 이론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본서 관련된 기본 이론 시간에 이와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훨씬 더 부문 내용이 조금 이해가 수월해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기초 여기 입문서에 보시면요, 이러한 내용들도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봄이다라고 한다면 봄에서만 쓰이고 있는 독특한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에 대한 어떤 가입 나이라든지 가입 제한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용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서 본문 내용 갖다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아하,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 아하,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구나를 갖다가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재에서는요.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교재 형태 혹은 PDF 형태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뭐 가입하신 형태라든지 교재에 대한 구입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는 사진 자료를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기본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착실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서 교재를 보시면서 기초 입문서 내용 갖다 참고하시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해서 내용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갖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강의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는 이제 국내와 국제 관련해가지고 7강, 그리고 금융 상식 관련했을 때는 13강으로 해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전부 다 이제 촬영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국내 우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 갖다 학습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편 사업 관련했을 때 조직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의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편 번호라든지 또 우편물에 대한 종류.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편지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붙인다라고 했을 때 소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다듬어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우편을 갖다가 보냈을 때 배달은 언제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느냐를 갖다가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우편 물류라든지 우편 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도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이어서 국제 우편을 보시면 이게 이제 국내 우편과 다르게 국제 우편은요, 국제 우편의 특유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우편 서비스 를 갖다가 사진 자료를 곁들여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계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금융 상식의 예금편을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걸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개념을 갖다 파악을 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회계학 파트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세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금융상식의 예금편을 보시면은 거기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나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예를 들어서 이자나 배당을 갖다 많이 벌어들인 분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럴 때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라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법 전반에 대해서 내용도 알아야 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원론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와 관련했을 때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에 대해서 결정하고 변동에 대한 것들은 어떤 요인이 있느냐? 이걸 설명할 때 수요와 공급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 수요량, 공급량,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음과 수표 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금편을 보면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증권유로 해서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유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증권유에 대한 입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음이나 수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음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어음을 갖다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배소한다 그 다음에 그 할인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심을 갖다가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금융경제 일반과 금융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주식 그 다음에 채권 내용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그 간단한 종류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식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법인 중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회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여기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금편을 보면 굉장히 민법에서 설명되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능력자, 아니면 뭐 대리, 조건, 기한의 이, 소멸시효 뭐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낯설잖아요. 법을 갖다 전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보험 용어 해설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에서는요. 보험 그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독특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한국식 나이 아니면 만 나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험 나이가 있습니다. 그 계산한 독특한 어떤 방식. 그 다음에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용어 예를 들어서 표준체라든지 거절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 관련된 법률 용어 및 배경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뭐 선의, 악의, 고의, 과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안 다루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일반 그 생활하면서 쓰던 용어는 선의, 악의가 법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법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배경 지식을 살펴보는 차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 갖다가 한번 들어보시면 아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교재를 직접 이제 확인해 보시면 훨씬 읽기가 좀 더 편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초 이론에 대해서 수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기본 이론을 갖다 수강하신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했을 때 복습과 예습을 어떻게 하라, 더 철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거는 기초 이론이잖아요.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갖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돼요. 뭐 이걸 갖다가 시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달달달달 외워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 지금 단계에선 거기까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을 갖다가 접하면서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는 보다 철저하게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초 이론에서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하,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느낌만 가지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나중에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기초 이론을 다 수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본 이론을 갖다 살펴보시면 그래도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 문장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께서 나중에 기본 이론을 갖다가 수강하실 때 요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기초 이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압박감 없이 내용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나 나중에 이 단계를 지난 다음에 기본 이론, 즉 교재를 통해서 본문 내용 갖다 쭉 살펴보실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내용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수강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라는 건데 이건 좀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는 자 내가 이 내용을 100% 다 이해한 상태에서 내용을 갖다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문 내용을 100%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시험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파악할 내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엄청 많이 걸려요. 그렇게 100%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승부거든요. 실제 게리직은요 다른 시험과 달리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험에 대한 공고가 나고 시험을 갖다 본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전체를 다 완벽하게 내용을 갖다 파악하느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는. 저도 예전에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다른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내용을 완벽하게 다 100% 파악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충 한 70% 정도 봤던 것 같아요. 70%. 나머지 30%는 어떻게 했느냐? 시험에 합격한 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 그때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아 이건 이거구나.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니까 아 그때 그 얘기가 그거였구나. 이렇게 파악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기초이론이 아니라 교재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그때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너무 100% 여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70% 그 다음에 조금 더 80% 이 정도 하시고 나머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를 암기하면서 지나가는 게 훨씬 더 투입 대비 효율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기초이론은 편하게 반면에 그게 지나면 기본이론에서는 대략 70% 정도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재 진도를 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자 5번에 보시면 기초이론 이후에 학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기초이론을 수강하셨습니다. 마음 편하게 보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는 기본이론이 있어요. 자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다음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 갖다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내용으로 해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걔를 통해서 선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그 신규로 해서 촬영된 내용이 있어요. 얘도 2022년 신규 촬영된 내용이고요. 요거는 예전 그 강의 자료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핵심 체크, OX, 그 다음에 빈칸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새롭게 촬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내용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얘를 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서만 봤다라고 했을 때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해서 출제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내가 핵심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다.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문장이구나. 아니면 얘가 옳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번 시험이 공고 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을 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구체적으로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후에는 제가 예전,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요 우금자를 비교해서 또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를 갖다 새롭게 촬영하고 이어서 문제풀이,
예상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볼 거고 거기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갖다가 몇 가지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체크 OX 빈칸 정리 관련했을 때는 제가 교환 혹은 교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우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과목이든요,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편상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할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식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와 관련된 학문을 갖다가 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얘를 탁 봤을 때 거대한 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돌파가 되느냐라고 하면 돌파가 돼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학습 진행을 통해서, 즉 기초이론과 기본이론과 핵심체크 OX 등등등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돌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쫓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합격 수기 많이 보셨잖아요. 다른 어떤 사이트보다 여기가 훨씬 합격자 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그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이런 강의들이 여러분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마음을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쫓아오시고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기초 이론을 갖다가 완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발을 차근차근 내디디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이론 어떻게 과목 구성되어 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담감 0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기초 이론 수강하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과정을 쫓아오신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에 빛나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